우희 씨 어머님께서 이천에서 유명한 쌀밥집을 운영을 하셨다고. 네. 거의 아. 저희 엄마가, 어머니가 원조셨어요. 거의 30년? 와. 하시고. 지금은 이제 힘드셔서 안 하시고. 네. 한공주가 막 잘 되기 전까지는 제가 이제 식당에서 같이 일하고, 알바하고. 아. 근데 돈은 받지 못하고 이제 알바. 아, 계속 하셨어요? 네, 했어요. 이게 뭔가 진짜 이천의 딸이네요, 정말. 아버지는 또 도예를 하셨어요? 아, 예. 아우, 야, 이천. 아니, 이거 이천 홍보대사 알아? 아니, 그래서 이게 저기 장기자랑 나가면 항상 센터에 핑클, 뭐 SAS 이런 걸 좀 많이 하셨어요? 네. 춤도 어떻게 좀 커버를 금방 하시는 스타일이셨어요? 그래도 잘 따라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번 그러면 한번 부탁드려요. 아니요. 아, 근데 그 피로연 느낌이요? 피로연 느낌이요? 네, 텐션 올렸어. 그러니까 피로연에서 좀 하셨다니까. 이게 조세호 봤을 거 아니에요? 아, 굉장히 밝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 한번 좀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려볼까요? 아, 느낌만. 아니, 느낌만 그냥 혹시나. 네. 어머. 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뭐, 다 이렇게 해요. 엄마, 어떡해. 아, 깜짝이야. 와, 아, 잘하네. 너무 좋아. 데뷔 10년 만에 바로 이런 그 터닝포인트가 된 작품이 있는데, 바로 요게 이제 독립영화 한공주. 아, 네. 네. 요게 아마 이제 천우희 씨를 정말, 예. 정말 제작비 없이 모든 분들이 그냥 마음 모아서 촬영한 작품이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대중들이 좀 귀 기울여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있었지만 그래도 확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이야기가 분명 의미가 있을 거다. 그 친구와 저와 단둘이서 뭔가 서로 기대고 의지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 같은 거예요. 항상 내 옆에 있어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항상 옆에 있어주고 싶고.